자, 그럼 넥스트 레이블 첫 번째 런웨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수들 1번 무대 센터 스탠바이 들어갈게요. 예, 스타트. 저는 1번만 아니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20명 디자이너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주목을 딱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옷을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페미닌하고 되게 멋있는데 실제도 입고 싶은 옷. 좀 여성스럽고 미니멀한 듯하면서 포인트가 딱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희 거? 좀 잡아먹은 것 같던데? 좀 이렇게 약간 언발하지 않나? 아니면 모델이랑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아이스본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그 과정을 담은 상품인데 카라 부분에 이제 와이어 디테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약간 스트릿한 감성이 묻어 있으면서 살짝 약간 정갈한 어떤 라인? 실루엣? 그런 걸 좀 연출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내가 내 거 아닌 척 해야 되니까 아 진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번에 선보일 의상은 대표 프린트를 사용한 폴리베리 프린트라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열린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모노그램 프린트도 같이 믹스매치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일단 소비자들한테 친근하고 접근성이 쉽게 어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선정했던 아이템이었는데 저희는 크로스오버 컨셉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서로 다른 필드의 것들을 같이 믹스매치해서 엣지 있는 데일리웨어를 선보이고자 하고 있어요. 주제는 빛과 소금이네요. 솔트 앤 라이트라고 해서 빛나는 소금이라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빛나는 소재들을 좀 쓰려고 했고요. 소금을 형상한 그런 그래픽을 사용해서 이번 쇼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른 디자이너들이 내 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윈터 마운틴을 표현했던 옷이에요. 저희 문양을 그 패턴화 시켜서 누비 디자인을 했어요. 독특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대에 올라가는 모든 제품은 다 서스테이너블한 소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 유전자에 생명사랑의 본능이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트무늬의 유전자 모양이 다양한 생명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프린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옷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디자인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고 진짜 리얼 웨이에서 나 너무 멋있어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은 옷을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저희 브랜드의 색깔을 조금은 덜 보여드릴 옷으로 일부러 선정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브랜드는 이거야, 빡! 이거는 솔직히 나중 가서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장의 무기를 좀 많이 숨겨놓고 있어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뭐 1번은 나중에 20번 나면 까먹겠는데 그렇죠. 와 큰일 났다. 비속어 말할 뻔했어요. 저희가 주제가 스트롱 비트라고 옷 자체가 강한 비트 같은 느낌이다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중들한테 비춰지는 처음 착장이기 때문에 저희다운 옷 딱 보여지는 걸 하려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주 웨어러블 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트렌드도 잘 녹아져 있었던 것 같고 가능성이 그래도 보인 옷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의상은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자가드 인타르시아 니트인데요. 그거가 이제 저희의 메인 아이템이고 스커트는 좀 트렌드한 느낌으로 저희가 리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청 스테디셀러인 그 가방을 이렇게 같이 해서 딱 그냥 예쁜 옷 만들어봤습니다. 그 노란 색깔 니트에 고양이 그려져 있는 거 보고 저거 되게 많이 팔리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의상은 영춘홍기 저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했던 디자인인데요. 적색 문양의 띠, 형색, 꽁무늬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조거 수트 셋업을 준비했습니다. 액세서리로는 저희가 용고 단청복을 응용한 미니어처 사이즈의 용고 단청백 같이 준비했습니다. 쓰고 있는 모자는 리사이클링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켓은 선인장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 자켓입니다. 가방은 인조포로 만들어진 가방이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같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피룩에서 영감받은 코트와 그 안에 이제 농구 저지에다 후드 티셔츠 입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리트하고 약간 좀 클래식에 대한 믹스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아이덴티티를 삼고 있는 것과 가장 현재에 빠져있는 것들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룩이어서 갖고 왔어요. 너무 시그니처와 강한 룩이 나와서 아 저거는 고태용 실장일 거다. 고태용 실장님. 칼로라는 여자 화가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이에요. 좀 단단한 가죽이나 좀 펑크한 요소들과 또 굉장히 시스루적인 레이스 스커트, 페미닌한 느낌의 리본들이 어우러져서 가격한 느낌과 소프트한 느낌을 많이 믹스 매치한 정말 믹스 매치의 정수를 보실 수 있는 룩입니다. 저희가 오늘 선보일 의상은 트렌치코트와 트랙슈트를 이제 결합한 옷입니다. 옷만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통한 블렌딩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험적이지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선보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러닝에서 선보일 의상은 저희 시그니처인 교차된 탱크탑이 있어요. 그 탱크탑을 컬러블록 매치해가지고 약간의 에스닉하면서 보헤미안적인 그런 무드로 풀어냈습니다. 베스트로 디자인을 해갖고 안에는 셔츠로 이제 컬러 대비를 주면서 스타일링을 해갖고 키포인트 했던 데 임팩트 있게 부각되게끔 바지도 이중 구조로 해갖고 보면은 원단에 미미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원단 제작할 때 이제 끝에 마무리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디테일로 살려갖고 바지를 디자인했습니다.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색깔을 보여줘서 아, K패션이 밝다. 우리 패션이 밝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다. 너무 무섭다. 아쉬웠던 의상이 너무 많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 취향일 수도 있고. 재밌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네. 고르기 너무. 그러니까 다섯 개 고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자, 그럼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디자이너분들은? 디자이너 투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하네. 약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전달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투표한 순위대로 다음 미션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라도 저희한테 표를 많이 안 주실까봐. 망했다 그랬어요, 진짜. 앞으로 다섯 명씩 나누어서 네 개의 미션을 펼치게 될 예정인데요. 각 미션의 탑2 디자이너만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당연히 이게 뭐 서바이벌, 뭐 컴페티션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저한테 좋은 자극을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본인 의상을 제외하고 다섯 벌의 의상에 투표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다른 디자이너들의 운명이 걸린 투표이니만큼 다들 신중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네네. 두 분씩 뽑아야 되는데 두 분밖에 안 돼요? 안 돼요. 다섯 분 아니었어요? 저희는 두 분씩 뽑아야 돼요. 세네 벌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띄었던 아, 이분은 꼭 뽑아야겠다라는 분 있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 너무 있어서 어떤 거? 얘기해줘봐요. 비밀 투표 아니에요, 이거? 비밀 투표인데 카메라가 20대가 있어요. 근데 비밀이에요. 우리는 비밀 지킬 거예요. 저 예. 아,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어. 아, 얼굴을 딱 이렇게 바꾸면 딱 상상이 가. 저 실제로 이런 스타일을 약간 많이 입는 스타일이고, 제가. 근데 우리 또 취지가 바로 사고 싶은, 바로 방송이 되자마자 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산다고 생각하면. 네, 산다면 잔고 열렸네. 또 네. 뭐 눈에 띄었던 룩 있을까요? 8번도 약간 요즘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룩. 조투의 황혜영 씨, 그 패션 생각나잖아. 아, 맞네. 나이가 들킨 건가요?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16번도 사실 여자가 입어도 맞아요. 그냥 젠더 있으니까 치마 이렇게 맞아요. 젠더 있으니까 완전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돼 있잖아요. 아, 저는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네. 거는 1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로스커트. 이게 사실 아, 저 바지 너무 입고 싶어 그랬는데 근데 저 니트 너무 입고 싶어 이게 자꾸 갈리니까 그럼 기은세 씨 보셨던 저 바지 어떤 바지예요? 나 그 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 바지 15번의 거. 아, 이거 회색 와이드 팬츠에 핀턱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두 개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네요. 마법소사. 네. 여기가 최악이야. 아까 그래서 좀 놀랬다가 여기 너무 놀래가지고 상상도 못했고. 닦고 알아야지.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다 별로예요. 좋은 거 다섯 개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닌 거부터 X 쳐서 나갈 겁니다. 우리 거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데이트 갈 수도 있고 친구랑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모든 거에 가능해요. 야, 난처합니다. 가장 좋은 가장 좋았던 건 이거. 약간 계급장 떼고도 너무 괜찮았어요. 맞아. 저는 사실 제일 괜찮은 의상은 17번. 17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17번이 이거 누가 만든 옷인지. 저는 제가 입고 싶은 옷 골랐습니다. 다 마음에 들었지만 그중에 조금 아쉬웠던 건 13번 의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가장 아쉬운 룩은 사실은 13번 룩인데요. 왜? 차영이 귀엽지 않아?
소리 내지 말고 일단 해보자. 아니야, 그렇게 가리. 하지 그러지 마. 카메라 아, 카메라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중간 이상은 하겠구나 이렇게 좀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모두 후회 없는 선택들 하셨나요? 아, 네. 표정이 뭔가 한결 밝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는 뽑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막판에 공통적인 표가 좀 있어가지고 다시 또 투표를 하는 거의 정말 피 터지는 투표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해볼까요? 그럼 저희의 투표 결과에 발표하기 앞서서 먼저 디자이너분들의 투표 결과부터 발표할 텐데요. 1위부터 20위까지 A, B, C, D 네 그룹으로 나눠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동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C그룹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표하는지 몰랐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떨리긴 하더라고요. 약간 단두대 앞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C그룹은 12위부터 16위입니다. 아,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최하위 그룹은 아니지만 모두 다 이제 지금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심 내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시겠지만 발표는 해야겠죠. 자, C그룹. C에는 절대 발표되지 않았으면 그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D는 안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중간만 가자. 일단 한 10등 할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퀄리티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밸런스는 1등인데 어쨌든 그 견제와 나를 몰아내려는 음해 세력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아, 잔인하네요. 아유. 사실 D그룹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됐어요. 옷을 셀렉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갔기 때문에 너무 잔인해. 약간 놀랐긴 했어요. 세 표?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조금 뭐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표를 적게 받은 것 같아요. 내 표라는 거는 결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뭔가 희비가 교차하는. 많이 술렁술렁하는데요. 다음은 더 높은 순위인 B그룹 공동 7위 발표하겠습니다. 탑5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션 선택 때 그렇게 나쁜 순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정도의 디자이너 라인업에서 B그룹 정도면 괜찮다. 한 10위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표수까지 고개 될 줄은 너무 잔인한데. 아이고, 아주 냉정하네요. B만 돼도 면은 산다는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경력 오래된 분들이 그 이상 됐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뽑히질 않았는데. 전 좋았어요. 만족은 못하지만 다행인 등수. A그룹에 있길 바랬는데 B그룹에 있니? 왜 그랬니? 그냥 미션 선택이 중요했던 것 같아서 저 정도면 원하는 미션을 대충 고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다음은 미션 선택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그룹이죠. 디자이너들이 직접 뽑은 1위부터 5위
A그룹을 공개하겠습니다. 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A그룹에 호명되지 않은 디자이너분들은 네, 자연적으로 D그룹에 속하게 되겠죠. 발표하겠습니다. 저 약간 상위권에는 될 것 같아요. 잘하면 1등. 너무 긴장됐어요. A그룹에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위 아니면 상위 둘 중 하나였잖아요. 아,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C에서 안 나오고 B에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D는 아닐 테니 A 어딘가에 한 군데는 박혀 있겠구나. 아이고야, 일단은 컷오프 냈네. 5위는 기분 좋았는데 7표가 기분이 안 좋았어. 반대로 생각하면 니들이 아무리 나를 음해하려고 해도 진짜는 7명은 있었구나. 형철아 고맙다. 5위에서 4위 정도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순위가 올라갈수록 안 나오니까 3위부터는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약간 흥분된 마음으로 너무 설레고 너무 떨렸어요. 저는 진짜 제가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룩을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일 예뻐 보였어요. 3등. 약간 실망. 진짜 약간 실망. 약간 등에 식은땀 나더라고요. 제가 아닐까요? 아니, 영혼이 빠졌어요, 지금 사실. 아니, 좋았어요. 약간 날아갈 듯이 좋았는데 근데 이제 런웨이가 끝나고 나서 제가 만든 옷인지 다 모르시더라고요. 네. 약간 좀 흔들렸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이걸 쓰고 있다 보니까 눈빛이 흔들리는 것 정도는 뭐 카메라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1위. 솔직히 그냥 마지막 조건 아니면 좋겠다. 계속 숨 막히게 봤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괜찮긴 한데 좀 망했다. 한 표 제가 줬잖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1위 옷을 보니까 내가 1위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1등까지 생각 못했는데 1등 해가지고. 소감을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1위 하셨는데. 그냥 저희 브랜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이 옷도 거의 일주일 만에 계속 바꾸고 하다 가져왔어요. 근데 이렇게 투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김신 씨 너무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하위 D그룹 순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죠. 임 실장님도 한 표 받았거든요. 좀 되게 황당했어요. 아찔해요. 사실 그 한 표도 못 받았었으면은 그 한 표 주시는 분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 좋아하거든요. 또 시작했어. 이영표 초롱이. 진짜 싫다. 이영표 선수의 기운을 받아서 이 영표를 좋은 결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엄숙해졌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희가 마주보고 있고 면전에 대고 시선을 예, 다 어딘가가 네, 예, 그렇죠. 아, 참. 아니, 패션계 냉정하다고 말만 들었는데 아주 춥네요, 지금.
자, 낮은 순위에 꼽힌 우리 디자이너분들 사실 이거 거의 뭐 몸풀기잖아요. 네, 낙담하시지 마시고 또 주어진 미션이 살짝 불리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 본인의 기량을 뽐내는 것 또한 또 굉장히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의 투표 결과를 발표할 차례인데요. 저희는 정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입고 싶고 네. 가장 판매가 잘 될 것 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그쵸. 아마 디자이너분들이 꼽은 결과는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선정한 탑2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두 분 나와주세요. 아, 저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심사위원 탑2는 무조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심사위원이 제일 대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완전 기대했죠.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떨리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네. 디자이너분들이 1위를 뽑아주셔서 심사위원분들이 뽑아주신 탑2에도 기대는 좀 하고 있었어요. 아, 아주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나오네요. 와우! 와우! 야! 너무 좋아하시네. 자, 이 팬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죠. 네. 정말 네,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오, 와우! 오! 누가 나오든 박수 쳐야지 그랬는데 몇 개 나오니까 근데 표정 관련해야겠다 하고. 아, 탑2 모델 두 분인데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그냥 뻔한 옷들이 된 것 같은 느낌? 많이 본 옷들.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심사위원들마다 생각하는 상품에 대한 기준은 되게 다르다. 나 혼자 상품을 준비했구나. 그럼 우리 디자이너분 두 분 한번 모셔볼까요? 그냥 편하게 네 팬미디어 노래방처럼 쓰시면 아, 됩니다. 네네네. 예. 아, 노래 한 곡 할까요? 너무 좋지. 어, 즐거우시면 하세요. 찐찐찐찐찐이야. 네, 오늘의 결과는 찐입니다. 나 아, 축하드립니다. 두 분, 아 박수.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해당 의상을 왜 본인 브랜드의 시그니처 의상으로 들고 나왔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저희 이 크로스된 요 교차 디테일이 저희 손깍지의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배색을 넣어가지고 이제 깍지 효과처럼 더 보이게 극대화 시켰고 뱀피 무늬 이제 팬츠가 너무 이제 원단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핏 하려고 사실 모델 피팅했는데 구부바지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아 그게 컸나요? 계속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cm를 바지를 원래 샘플보다 더 늘려가지고 이 룩을 위해서 진짜 투자를 좀 했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남성복 테일러링을 전공했었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와서 브랜드 전개는 캐주얼적으로 하고 있어서 잘하는 거 두 개를 어떻게든 결합시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실은 아까 아쉬웠던 게 원래 이 조거 셋업은 오픈! 아, 거의 네. 포인트가 있었네. 디테일이. 어깨가 포인트인데 후드를 놓치기 싫어서 너 절대 내리지 마 그랬는데 후드가 바닥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했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심사위원분들이 탑2로 뽑은 선정 이유를 한 분씩 들어볼까요? 가장 요즘에 핫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길을 가나 해외 스트릿 패션을 보나 어디서나 되게 트렌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되게 많이 즐겨 입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아 대중분들도 같이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옷 같은 경우는 요즘 모두가 얘기하는 젠지 스타일에 제일 좀 부합하는 것 같아서 표를 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이 트렌치 룩은 뭐 지금 입고 나가도 캐주얼과 뭔가 좀 수트적인 면이 결합이 돼서 뭔가 편안하면서도 좀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표를 드렸습니다.
아이템 아이템 하나를 좀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저 뱀피 바지 같은 경우에는 원단 자체의 독특함과 그 풍성함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역시 스웻이라는 것을 항상 모티브로 해서 좀 변형을 준 것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런 데 점수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MZ세대에 요즘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Z세대가 좋아하는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 요즘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기 전에도 쇼핑몰들을 뒤지면서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고 싶은, 시도해보고 싶은 룩이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내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출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근데 배가 너무 차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지만 건강을 내어주고서라도 저 정도의 룩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한번 네, 투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탑2에 선정된 두 분 모두에게는요. 5개 광고를 비롯한 스페셜한 마케팅 기회를 드릴 예정이고요. 1위에게는 판매시 골드 레이블을, 그리고 2위에게는 실버 레이블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위 의상은요, 제가 직접 입고 런웨이 영상과 사진도 찍어드릴 예정입니다. 오~ 와우. 와, 이거 혜택이 큰데? 저한테 그래요?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다른 디자이너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입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네, 010 아, 두 분 중 저희가 꼽은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넥스트 레이블 1회 우승자는 바로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금딱지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군요. 이분 어떻게 생각? 마땅하십니다. 마땅하시죠. 네. 1위 우승자는 바로 장윤경 디자이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찐찐찐찐찐이야. 1위 찐이야. 와, 축하드립니다. 그 사람이 테이리어를 막 끌고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막 옷 막 꺼내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야, 이 사람이 1등 하면 이거 인간 승리다, 이거 드라마다 그랬는데 그게 1등 한 거잖아. 난 역시 촉이 좋아. 그렇지. 제 취향이에요. 평소에 저도 그런 스타일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인정. 인정합니다. 네. 자, 그러면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예. 솔직히 이제 디자이너들 투표 나왔을 때 조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랬고, 시그니처 의상 룩으로 해가지고 더 기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패션쇼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축하드려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사실 제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아,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심사위원분들 더 해주신 거니까, 전문가분들이 이거 맞다, 이렇게 가면 된다. 2위를 하신 박관성 디자이너도 축하드리고요. 이것만 해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입어주신다니까 서림이한테 욕심 부릴 게 더 남았구나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네요.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디자이너분들 뽑아주신 거에 너무 이제 감격스러움이 이만큼 차올라 있을 때라, 다음 미션 때는 조금 더 대중들에게 가까운 의상을 선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윤경 디자이너한테 이랬어요. 수우파에서 홀리뱅도 초반에는 꼴찌 그룹이었어.
네 개의 미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안 해봤던 거를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칼라를 선택했어요. 여성 문제를 갖고 있었으니 냉큼 방문을 열고 들어갔었죠. 너 여기 왜 있니? 껄끄러운데. 저는 다 자신 있어요. 역시 난 다 피하는구나. 좀 만만하지 않나? 저희가 칼라 맛집이라는 수식어가 있거든요. 모두 미션 선택을 마치셨는데요. 파이널에 진출할 이번 미션 우승자를 공개해 주세요.